한식의 대가 이순옥 요리연구가가 알려주는 집밥 요리 대백과. 집 나간 밥맛도 돌아오게 하는 만능 반찬. 소고기보다 맛있는 도톰한 목살로 만든 돼지고기 장조림과 톡톡 튀는 통들깨와 짭조름한 세멸치로 식감과 맛을 더했다. 아삭아삭한 오이고추와 구수한 된장을 팍팍 무친 고추 된장무침. 여성 최초 조리기능장 이순옥이 알려주는 건강한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리 열정남 김동완입니다. 이순옥입니다. 어서오세요, 선생님. 네. 자, 이번 한 주 여성 최초 조리 기능장 이순옥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이 집밥 중에 가장 네. 고민스러운 게 또 의외로 밑반찬이에요. 네. 네. 밑반찬은 또 냉장고 들락날락 해도 좀 변하지도 않아야 되고 이랬는데 네, 네. 그 비결 오늘 네. 좀 알려주신다고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밑반찬이라고 그러면 조금 두고 먹어도 되는 그런 거, 좀 짭조름하고 네. 또 이제 두고 먹었을 때 아무 때나 손님이 왔을 때도 꺼낼 수 있는 걸 밑반찬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돼지고기 깍둑 장조림을 한번 해볼 텐데요. 예, 뭐 냉장고에 넣었다가 수시로 꺼내서 뭐 먹을 수도 있고 네, 네, 네. 밥반찬으로도 아주 좋은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돼지고기 깍둑 장조림이라고 하셨는데 네, 네. 야, 이거 돼지고기 뭉텅 장조림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 그래서 이제 고기는, 돼지고기는 소고기보다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안심이에요. 돼지 안심은 안심. 잘못 조리하면 딱딱이잖아요. 예, 네, 아니, 근데 이제 이렇게 살이 많아요. 아니니까 제일 안쪽에 있는 저 고기잖아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거 목심인데 아. 두 개가 다 특징이 있어요. 안심은 제일 안쪽에 있으니까 그 기름기도 없고 이렇게 살이 있어갖고 부드럽고. 네. 이 목심은 약간 이렇게 기름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름기가 들어가서 훨씬 저 맛은 좋아요. 그래서 안심을 하셔도 되고, 목심으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요거는요 좀 부드럽고 네. 요거는 기름이 약간 섞여서 목심은 좀 고소하고 풍미가 더 있군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목심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목심으로. 네. 가격은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비싼가요? 가격은 뭐 안심이 아무래도 더 비싸죠. 네, 조금 안쪽에서 나오는 부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네. 가격은 이제 안심이 비싸지만 조금 형편이 좋으신 분은 안심. 아, 안심이 더 비싸구나. 저 목심이 비싼 줄 알았어요. 가정 경제가 조금 안 좋으신 분은 목등심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고기 누린내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장조림 좀 안 드시는 분도 있는데 네. 누린내를 또 없애는 비법도 있죠. 네, 또 이제 이 장조림을 하려면 또 고기에 누린내가 없어져야 조림장이 들어가면은 아주 맛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그 비법을 잠시 후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아, 잠시 후에 공개한다고 하십니다. 네, 선생님의 노하우로 누린내 없는 장조림 만들 수 있겠네요. 오늘의 요리 비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돼지고기 장조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그 뭉텅 고기 없어졌네요? 예, 그거는 지금 네. 이렇게 목등심인데요. 아. 예, 그래서 이걸 좀 적당히 잘라주셔야 되는데. 아, 장조림 원래 이렇게 뭉텅이로 들어가서 예, 좀 익히지 않나요? 네. 이제 뭐 보통 소고기 묻은 쌀로 장조림 같은 게 찍거나 이러잖아요. 아, 소고기가 그렇구나. 네. 그런데 이제 돼지고기도 그렇게 해도 할 수 있지만. 네. 요거는 깍둑 장조림이기 때문에 드시기도 좋고 빨리. 초스피드로 할 수 있는 장조림이에요. 아, 조리 시간을 줄일 수 있군요. 네네네. 선생님, 여기 키친타월이 깔려있는데 네. 그러면 물로 핏물을 제거하신 게 아니라 그냥 예, 이렇게 해서 물로 씻으면은 맛있는 물이 좀 나가니까 그냥 키친타월로 이렇게 해서 여기 그 핏물만 조금 제거를 해주시고요. 네. 이제 깍둑 장조림이니까 그 깍둑 장조림을 이걸 쓸 때 자 깍둑 썰기를 썰어주시는데 한 사방 2cm 정도로 예, 이렇게 해서 고기가 익으면 좀 어떻게 될까요? 수축이 되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깍둑 썰기를 해서 펴주신 다음에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런데 사실은요, 저 개인적으로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훨씬 부드럽고 맛이 좋습니다. 돼지고기 맛있죠. 예. 소고기는 좀 물리더라고요. 예. 근데 이렇게 깍둑 썰기를 하면요, 밥 먹을 때도 위에다 탁탁 얹어서 먹어도 좋고요. 근데 국물도 짤막하게 이렇게 해서 하실 텐데, 네. 이렇게 썰어서 이제 작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익는 시간도 줄죠. 예, 조리 시간도 짧게 되고, 그다음에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고기가 부드러워요. 오래 삶지 않으니까. 네. 자, 그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고기 양이 꽤 많네요. 예. 지금 300g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에다가 이걸 네. 한번 좀 이제 삶아 주시는데, 마늘. 네. 먼저 들어가네요, 물에. 네. 그다음에 이것도 그냥 할 때 크면은 이렇게 좀 자르세요. 빨리 작아야지 이 홍고추 넣는 게 비법이에요. 마른 홍고추. 마른 홍고추. 예. 이런 마른 홍고추를 넣게 되면 단맛하고 매운맛이 수분이 날아가면서 여기 빨리 빠져나와서 고기에 눈이 내가 없어져요.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요거는 고기를 여기다 넣고 자, 끓는 물에 넣어야지 맛있는 국물이 안 빠진다 그랬죠. 그렇죠. 예. 육즙을 머금고 익는다고.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끓이세요. 끓이는 요 장조림 이렇게 하는구나. 네. 이제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경우는 우둔살 같이 지방 근육이 근육다발이 있는 부분을 하게 되면 그게 찢어지잖아요. 결대로. 네, 네. 그런데 조금 그거는 질겨요. 왜냐하면 덩어리로 해서 결대로 찢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이따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드럽고 이 지방이 빠져나가면서 부드럽게 되거든요. 네, 지금 네. 이 고기가 한 10분 정도 끓었는데요. 네.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그 기름도 많이 뜨고 예. 고추는 이제 매운맛이 빠지면서 좀 부들부들해졌죠.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물에다가 한번 씻어요. 오, 찬물에. 예. 네, 그러면 그 지저분한 국물이 있죠. 기름이나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찬물에 들어가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기름이 굳어지겠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러면 남아있는 혹시모를 누리냐까지도 없어지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볼아놔 주시겠어요? 네. 예, 그럼 여기다가 고기만 남기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거는 건져내셔야죠. 예. 그러니까 고추가 이렇게 불었잖아요. 네, 많이 불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맛있는 국물이 다 빠졌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양념장을 만들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 물에다가 네. 지금 고기를 한번 삶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처음서부터 그 간장을 넣으면은 간장이 들어가서 수분이 다 빠지니까 질기고 딱딱해요. 네. 그래서 한번 익힌 다음에 이제 졸일 거거든요. 네. 그럼 여기다 물에다가 간장. 물 한 컵에. 예, 간장. 물엿. 네. 물엿이 우리가 조림이나 이런 데 윤기 나는데 음식이 반짝반짝 윤이 나야지 맛있지 그냥 이렇게 말라버린 듯하게 되면 맛이 없죠? 아, 그래가지고 제가 물엿을 생략했더니 네.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이거 소주. 아, 소주를 다 쓰십니다, 네. 청주보다. 소주가 서민 식품이죠. 이제 구하기 쉽고 네. 네. 집에들이 있고. 이런 건 이제 우리 고기 삶고 그럴 때 소주 많이 넣잖아요. 네. 그 냄새 제거하기 위해서 이것도 돼지고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요. 자, 요거를 잘 섞어주세요. 네. 잘 섞어준 다음에 냄비에다가 넣고 끓이세요. 양념 먼저. 네, 이거를 이제 바로 여기다 넣으시면요. 색이 안 나요. 그래서 요 양념장을 조금 졸이세요. 이 전체 양에서 한 3분의 1 정도 증발되도록. 푹 졸여야 되네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끓으면서 조금 센 불에서 끓이면 이게 수증기가 증발하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이걸 넣어야지 음주가 나지. 지금부터 여기다 들어가면 이게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색이 예쁘게 안 나요. 아. 예. 근데 여기 보시면은 거품이 일면서 약간 끈적한 느낌이 보이시죠? 네. 예, 이럴 때 고기 들어갑니다. 예. 아. 이렇게 해갖고요. 이거를 조금 이제 지금은 센 불에서.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네. 왜 뒤적거려줘야 되냐면요. 이게 밑에서 이게 푹 잠기는 게 아니니까 밑에 거는 끓이면서 색깔이 나고. 네네. 위에는 색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적거려줘야지 색깔이 골고루 위 아래가. 네. 예,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졸일 때는요, 뚜껑을 덮으시면 안 돼요. 뚜껑을 덮으면 수증기가 증발을 못해요. 못하니까 그 수증기가 고였다가 일로 떨어지고. 고였다가 일로 떨어지니까 색이 예쁘게 안 되고. 네. 허여멀건하게. 맛없는 색이 돼요. 네네. 이것도 조림하는 비법이에요. 예. 예. 감자 조림, 뭐 멸치 조림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감자 들어가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감자 조금 알감자. 예, 네, 네. 아유, 그렇죠. 알감자 조림에 여기다 몇 개만 넣어서 이제 하면은 지금 감자 이제 나올 철이잖아요. 네. 뭐 수확해서 요만한 거 땡글땡글한 거. 네. 아주 이쁜 거. 이렇게 해서 이거를 쪼지세요. 이게 국물이요. 네. 약간 좀 짤박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장조림은 또 이제 약간 간간하게 먹고 특히 여름에 먹으면은 땀을 많이 흘릴 때 밥하고 먹으면 아주 좋죠. 그래서 이렇게 졸인 다음에 많이 졸여야 되네요. 예,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윤기 나잖아요. 그리고 국물이 너무 바짝 졸이면 안 돼요. 네. 국물이 있어야지 촉촉하게 배니까. 이 돼지고기 풍미가 가능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지금 반짝반짝하죠. 네. 그럼 이제 불을 끄세요. 불을 끄시고 식성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메추리알을 조금 넣어서 졸이셔도 되고 꽈리고추 넣으셔도 되는데 오늘 저는 담백하게 그냥 고추 그리고 홍고추 그냥 홍고추만 넣어서 여기서 이렇게 뜨거운 장에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고추가 너무 색도 죽지 않으면서 파랗게. 네. 네. 아니 빨갛죠. 파란 게. 네, 아니라. 네. 이렇게 빨갛게. 자, 그럼 한번 담아볼까요? 예. 너무 국물 바짝 졸이지 마시고요. 예. 아우, 진짜 윤기가 잘잘 흐릅니다. 예. 자, 이렇게 돼지고기 장조림 완성됐습니다. 돼지고기 장조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돼지고기는 키친타월로 핏물을 제거한 뒤 사방 2cm 정도로 깍둑 썰어줍니다. 생강은 편 썰고 건고추는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끓는 물에 생강, 마늘, 건고추, 돼지고기를 넣고 끓기 시작하면 10분 정도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익힌 건더기는 찬물에 헹군 뒤 생강, 마늘, 건고추를 빼내주세요. 물, 간장, 물엿, 소주, 황설탕을 섞어 조림장을 만들어줍니다. 냄비에 조림장을 넣고 3분의 1 정도 남을 때까지 졸여주세요. 여기에 돼지고기를 넣고 뚜껑을 연 채 졸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어슷선 홍고추를 넣어 섞어주면 돼지고기 장조림이 완성됩니다.